안녕하세요. 성우 육묘장입니다. 제가 5일 전에 요 조그마한 연못에 어항 두 개를 넣었는데요. 제가 요새 씨앗 파종하고 고추 가시켜느라고 이거를 꺼내봤어야 되는데 워낙 바빠가지고 꺼내보질 못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고기가 지금 추울 때고 오늘만 지금 얼음이 안 얼었지 어제가 조금 따뜻했고 새벽에는 굉장히 춥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낮에도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좀 새벽에 일찍 나왔습니다. 지금 근데 지금은 고기가 활동할 때가 아니라 별로 많이 들어갔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가 3일 동안 처음에 이틀은 봤을 때는 몇 마리 들어가지 않았고 또 3일 동안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제 좀 날씨가 따뜻해서 몇 마리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꺼내보고 다음에 몇 마리라도 들어갔으면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요 밑에 저희 집 하우스 밑에 큰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다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4월 한 다음 달 4월 한 중하순경부터는 이 붕어가 이제는 산란기라 알을 낳을 때가 되는데 그때는 아마 이제 붕어들이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지금 이런 수초 같은 데다 알을 아마 많이 낳을 것 같은데요. 그때도 한번 다시 또 영상을 넣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한번 지금 새벽인데 한번 꺼내보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여기 앞에 여기 하나 넣은 것부터 꺼내보겠습니다. 뭐 터졌나? 어? 붕어 들어갔나 보다? 아니, 붕어 들어갔다. 한 마리 들어갔나? 여기서. 송사리도 들어갔네. 지금 첫날 이틀 전에 미꾸라지 몇 마리 들어간 것도 3일 동안 안 봐서 그런지 쟤 다시 또 이 구멍으로 나갔나 본데 미꾸라지도 없네. 다시 한번 더 넣어 보겠습니다. 붕어는 깨끗이 잡았네. 여기도 하나 더 넣었으니까 한번 이것도 꺼내 보겠습니다. 이게 엎어지나? 다 나갔어. 미꾸라지도 여기 한 마리 미꾸라지네. 여기는 붕어 한 마리에 미꾸라지 한 마리밖에 안 들어. 풀 때라 고기가 안 들어가는구나. 깨먹을 수 없네. 그냥 넣어도 다 죽을걸. 풀어져서 수용 없어. 그냥 이따가 다시 뭉쳐서 넣어야 될 거. 이쪽에도 한 번. 엎어졌다. 다시 넣어야 돼. 지금 3일 전에 제가 한번 봤을 때는 미꾸라지도 몇 마리 들어가고 송사리도 많이 들어갔었는데 아마 양쪽에 뺑들로 들어가고 나가는 구멍이 있으니까 아마 3일 동안 제가 보지를 않으니까 몇 마리 들어간 것도 제 나간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붕어는 하나 조금 깨끗한 거 잡았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하고 붕어 작은 거 두 마리하고 송사리 다섯 마리 들어갔습니다. 다음에는 아마 이거보다 많이 잡힐 걸로 보는데 일단 오늘은 얼마 안 잡혔으니까 요거만 보여드리고 요거서 그냥 도로 살려주겠습니다.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. 이상으로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